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몇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서브 시스템, 그보다 작은 걸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 나눠진 상태에서 또 바로 이렇게 electrical component software, mechanical software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밑에 서브 시스템 첫 번째 타이어 있고 그 밑에 또 두 번째 타이어 서브 시스템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electrical mechanical software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코딩 방법론 해서 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코딩하는 것은 좀 지엽적인 거고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나누는데 처음 제일 첫 번째는 문제를 나누기 이전에 처음에 하는 게 set goal입니다. goal, 목표를 딱 세팅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What to achieve입니다. 뭘 성취하려고 할 것인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뭐 인류 역사에 남을 뭐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뭐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좋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몇 가지 단계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1-2인데,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뭘 성취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는 이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서브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서브 모듈이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를 나누는 거죠. 디바이드 태스크 투 매니 서브 모듈이 되는 거죠. 이게 퍼스트 타이어 서브 모듈이 됩니다. 퍼스트 타이어 첫 번째 계층이 되는 거죠. 서브 모듈즈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서브 모듈 자체를 또 나눕니다. 디바이드 서브 모듈 그냥 서브 모듈이 아니라 퍼스트 타이어이죠. 첫 번째 타이어 서브 모듈을 다음에 세컨 타이어 만들어 세컨 타이어 서브 모듈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다음에 또 나눠주는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은 if necessary, 우리 divide them again 언제까지? until 끝도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until 그러니까 handful until handful 손에 질 수 있을 정도의 mechanical, electronical, electronical 소프트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태스크죠. 웨어 모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큰 덩어리로 나누고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작은 덩어리를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누냐니까 눈에 딱 보이는 눈에 딱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럼 4번 이거 핸드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핸드풀 what handful means 핸드풀 핸드풀이라고 하는 것은 ordinary 보통의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mechanics can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flow of the design and yield the result. 보통의 엔지니어들이 사양서를 보고 다른 설명 없이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서만 보고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낸 또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코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목표가 어떤 거였나요? 어떤 대한민국을 새로 한번 코딩을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원래 목표는 원래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는 거에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크게 대한민국을 새로 세팅을 하자, 새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럼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모듈로 나누어 나가고 나누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펑션은, 이 펑션을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내용 이것만 보고 이걸 코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 근데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봐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답이 안 논다. 그러면은 더 나눠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플래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제, 실습 예제가 이거예요. 한국을 새로 이제 코딩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을 새로 코딩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막 냅둘까요? 냅두고 다시 밑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골은 뭐였나요? 골, 우리 실습 예제입니다. 실습 예제는 코딩 코리아, 한국을 새로 코딩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의 이름을 이제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리아, 코리아, 코딩 코리아, 코디더 코리아, 그렇죠? 이런 작품, 여기에 우리 결과물의 명칭이에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니까 세 개의 전제 조건을 둔 거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웹입니다. 그러니까 a new kind of web architecture, 새로운 웹 아키텍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전에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가 대상이 뭐냐니까 비교가 만약 2018년도에 한국을 새로 건국한다면 어떤 형태로 건국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와 비교해서 우리가 새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새로운 웹 아키텍처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기존의 웹보다 좀 다른 웹이 되겠죠. 그걸 일단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스페이스 웹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전에 없던 거였죠. 상해 임시정부 시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시점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알파고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들이 또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 있죠. 그렇죠?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도 기술들이 굉장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도 있고,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2세대도 있죠. 요거는 이더리움 등이에요. 3세대도 있습니다. 요거는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고, 다음에 이제 4세대가 있어요. 요거는 오픈해시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패러다임이 딱딱 정론이 된 기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가치관과 철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4세대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4세대 기술을 쓰는 게 당연히 최신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포스 제너레이션을 쓰는 겁니다. 포스 오프덴시. 그러면은 이제 이거 스페이스 웹이라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와 머신러닝 기술과 4세대 블록체인 기술, 요 세 가지를 써서 이제 한국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뭐가 될까요? 제일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큰 모듈이 이제 웹을 만드는 거죠. 웹을 디자인. 새로운 웹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기존의 월드 와이드 웹, W3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W3C와 독립적인 별도의 웹을 디자인. 그러니까 W3C가 만들어질 때마더라도 알파고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기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웹 자체도 새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디자인하는 것. 이게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죠? 이게 1번 모듈 되고, 모듈이 되고, 다음에 2번 모듈은 마찬가지. 국가의 기본은 화폐 시스템이죠. 화폐 체계가 국가의 기본입니다. 화폐 체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상품 체계, 생산 체계, 정부 체계가 구성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상품
뭐 물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교환하기 위해서 조개껍질도 이용을 하고 뭐 돌바퀴도 이용을 하고 해서 화폐가 나중에 나오고 상품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화폐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상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가 진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체계, 정부체계라는 것들이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화폐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금융체계 우리 실습 내용입니다. 요건 우리가 코딩하는 실습이에요. 요대로 우리가 코딩을 해볼 겁니다. 재밌게 금융체계를 구성하고 다음에 산업체계를 구성하고 다음에 정부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료체계 교육체계 이런 식으로 체계를 큰 모듈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 코딩의 실습 목적이지 이걸 실제로 이렇게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한국을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몇 사람이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딩 방법론을 학습하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타이어가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타이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 보고 아무나 프로그래머한테 너 이리 와서 지금의 웹과 다른 별도의 웹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듈을 나눠주는 겁니다. 각 모듈의 기능을 나누어서 누구라도 보통의 그러니까 보통이 이걸 저거 전문 용어로는 통상의 해당 분야 엔지니어가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스펙 사양을 작성 요게 펑션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입장에서 펑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코어 모듈에서 첫 번째 모듈이 새로운 웹을 디자인하라 해서 새로운 웹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로 이렇게 붙여서 쭉 뭐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나눈 거예요. 지설 같은 것들은 나누어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이 여기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수평으로 나열한 겁니다. 이렇게 뭘 만들고 이게 다 펑션이에요. 그리고 다큐먼트 문서 관리에 대해서 문서 관리하는 방법 기존의 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서 관리 체계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 조직을 매핑한 방식을 세팅을 하고 이게 다 웹에 들어가는 부속입니다. 지금 다 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 들어갈 자리 새로운 웹에서 통화 시스템이 도입될 부분을 또 세팅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장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터넷이 고안되는 시점에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11번가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웹을 디자인할 때 생각 못했던 종류의 서비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웹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장 시스템도 있고 마찬가지 요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웹을 처음에 인터넷을 개발했을 때 그분이 서 버나드리죠. 버나드리가 인터넷을 처음에 고안했을 때는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할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웹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 웹 중에서 W3C와 달리 우리가 만드는 웹에서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활동할 별도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교육이 들어갈 자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이 들어가는 것도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버나드리가 웹을 디자인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학습 코스 과정이 있을 걸 생각을 못했어요. 유튜브 같은 것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동영상 강의가 혹은 어떤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 서비스될 수 있는 별도의 웹 영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책이라든가 의료책이 들어갈 장소 그리고 직업 개개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 그죠? 완전 고용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진행될 영역 그리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웹의 영역과 생산 이제 생산이죠. 각각의 상품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상품들의 생산 공정이 ERP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ERP라고 하는 것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웹을 디자인할 때 웹 디자인 위원회 W3C라고 보통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분들이 웹을 디자인할 때는 ERP라고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ERP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웹 속에 ERP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 자동차, 타이어, 핸들, 의자, 뭐 하다못해 핫도그와 오뎅과 떡볶이가 생산되는 과정들을 일괄되게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역을 별도로 웹 내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IP 주소 체계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정부 조직이잖아요. 샘플로서 국세청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행정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각 부서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해서 하나의 웹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웹,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새로운 웹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웹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듈을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제 이 모듈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펑션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펑션을 언제까지 나누느냐 했을 때 요 펑션을 보고 요 설명만 보고 바로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봐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서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다시 이게 0020이잖아요. 그럼 0020에서 다시 0 혹은 1 해서 쭉 더 세부되는 세부적인 것들을 쭉 밑에 나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치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목표가 하나 딱 만들어졌습니다. 목표 만들어졌으면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할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둘, 넷, 다섯 개로 나눠졌죠. 그죠? 목표는 좀 크게 다섯 개인데 얘는 누가 봐도 바로 알겠다.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오케이, 끝입니다. 근데 얘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얘는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습니다. 나눠졌죠? 그죠? 그런데 얘는 누가 보니까 바로 알겠다. 그죠? 여기보다 이게 낫겠네. 그러면 얘는 끝입니다. 여기서 펑션이 정의된 거예요. 요 부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봐서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러면 또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얘를 또 이렇게 나눠주고 얘는 또 이렇게 네 개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치고 내려오는 거죠. 처음 꼭대기부터. 그럼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는 다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딱 남게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단말기 하나하나. 그럼 목표 하나가 원래 이제 한국을 코딩한다고 하는 목적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목표가 누구나 실행 가능한 단위의 태스크로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 태스크 각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태스크 각각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미케니컬입니다. 미케니컬은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기계적인 동작이 없이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 기계에 있어서 어떤 신경망 역할을 하는 것이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렉트로닉을 제어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 세 가지 모듈들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그 태스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쭉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각각의 것들을 다 세팅을 해나가고 나중에 쭉 내려오고 위에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웹에 포함될 시장 시스템입니다. 이 시장 시스템은 아마존고와 같은 11번가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시장도 있지만은 편의점을 대신할 수 있는 혹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마트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 장치도 포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어떤 자동 판매기 비슷한 걸로 구현을 하려고 한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 시스템이 구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편의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품을 찾거나 거기서 바로 고르거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모듈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세팅할 때 보면은 이제 기계 장비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소프트웨어 부분만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떤 자판기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세 개가 합쳐져야지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존고. 아마존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고. 아마존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 내역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 우리 책에서 봤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들 나누는 부분이에요. 나눠서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문제들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Concept of Operation, 가장 큰 그림이죠. 그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 큰 그림이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죠?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한국을 우리가 코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웹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전자정부가 필요할 거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하이 레벨 디자인, 그죠? 상위 레벨 디자인을 만들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라서 디테일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디테일드 디자인에 따라서 이 디테일드 디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스펙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코딩을 하는 거죠. 그죠? 코딩을 하고 그걸 코딩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하고 그죠? 매 하단부터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V자 모양이라 해서 이 V 디벨로먼트 프로시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특이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요 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느냐 하니까 코어 모듈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인이 보시면은 스프레드 시트 상으로 지금 300에서 400 라인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죠. 400라인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요게 대략 2000라인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마 2018년 4월 말쯤에는 요 라인이 2000번 정도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럼 2000번까지 가 있다고 하면은 요 펑션들이 대략 1500개에서 1800개 정도의 펑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펑션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들어오는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방금 우리 교재에서 본 방식에 의하면 최하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유닛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닛 테스트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모여서 요만큼이 시스템 테스트가 되고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 전체가 H1이니까 H1 전체에 해당하는 또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다 테스트하는 거 2000개 라인에 들어있는 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합니다. 상당히 재밌게 합니다. 그게 이제 리액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티브 테스팅이라고 얘기하는 코딩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는 처음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액티브 디자인 앤드 테스팅. 이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단 첫 번째 하는 것이 첫 번째 determine the input and output of every function.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펑션들의 펑션들 각각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죠? 일단 다 2000개의 펑션들이 있으면 2000개가 다 인풋과 아웃풋 값이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그런 다음에 write dummy return입니다. dummy return.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루아 코드로 말한다면 return output. 그 output이 뭔지는 여기 이제 스펙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 코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드리면은 이 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코드는 펑션 이름은 이거고 이것의 리턴 값은 이거예요. 그냥 리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더미 SPS 어떤 더미 IP 어드레스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가 없는 거예요. 바디 없이 리턴 값만 지정해놓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펑션이든 간에 호출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하고 뭔가를 리턴해요. 근데 그 리턴 값은 우리가 더미로 지정한 값이에요. 어떤 연산작용을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의 어떤 리턴 값을 보내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각 함수들이 이제 리턴 값을 뭐든지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각 펑션들을 서로 간에 서브스크라이브 시키는 거예요. every function subscribe libe가 되나요? to one another 하죠. another function. 요게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요게 리액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시주얼 방식하고는 조금 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펑션은 이 펑션의 리턴 값을 가지고 뭔가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죠?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펑션이 이 펑션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되면은 얘는 자동으로 호출돼요. 언제 호출되느냐 하니까 얘가 뭔가로 리턴했을 때 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의 리턴 값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리액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올려놓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리액트 JS라는 강의도 있고 사이클 JS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2000개의 그게 있잖아요. 2000개의 펑션들이 있는데 그럼 2000개의 펑션들 중에서 다 시나리오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어떤 더미 값으로서 어떤 하나를 호출을 딱 시켜요. 얘를 딱 호출시킨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결과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 더미 값입니다. 더미 리턴하면은 그걸 받아서 얘가 뭘 하고 얘와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뭔가를 탁탁탁탁 진행한 다음에 요 2000개들 중에서 그 중에서 200개나 300개 펑션이 어떤 뭔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 300번째 펑션이 결과값을 리턴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게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지정하느냐니까 그 그림을 지정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구성하는 거죠.
워크플로우를 어디서 구성하냐니까 바로 스프레드시트 여기다가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뭔가 펑션이 하나가 여기서 딱 이게 펑션이 하나입니다. 얘가 리턴 값을 했죠. 그럼 얘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어떤 펑션이 바로 리턴 구동이 호출되어서 구동이 되죠. 또 얘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펑션 하나가 또다시 동작이 됩니다. 트리거링이라고 이해합니다. 얘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펑션 얘가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얘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펑션이 트리거링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변화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리턴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라인들이 무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들은 이렇게 표현해 놓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 연속들이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펑션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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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서 결과값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드 있겠죠? 다른 어떤 시스템 어떤 은행 모듈도 있을 거고 또 자율주행 모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각 모듈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리액티브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코딩하는 알고리즘은 오픈에시 플랫폼이 아마 최초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깔끔해요. 실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는 우리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